때때로 이런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불편한 정보를 드려야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무단 지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항상 땡땡이 애가 땡땡이 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연락하는 거다 이렇게 우아하게, 같은 것도 우아하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예, 여기 있는 거죠. 애가 땡땡이를 쳤어요. 중학생인데 땡땡이를 쳤다고. 근데 애가 없어졌어요. 어머니 또 연락 받으셨어요? 애가 땡땡이를 쳤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아이가 안전하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야 엄마가 이렇게 협조하실 거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 붙여 넣어 드릴게요. 요거 복사해서 한글이나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이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생활지도부를 오래 했어요. 거의 94년부터 제일 오래 있었던 부가 생활지도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와 드래그 해가지고 한글에다 붙여 넣으세요. 그래서 사안이 딱 발생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만만치 않은 경우죠. 이런 것들이. 예. 전화기기 학생 학부모. 근데 이거 문자를 저는 이 기록의 지존이야. 부모하고 주고받은 카톡, 부모하고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를 다 해놨어요. 갈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거 띄워놓고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돼. 복사해서 붙여놓고. 살아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학부모 상담 볼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 보세요. 이게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접하시게 된점 다시 한번 위로 말씀 올립니다. 문학적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도 깜짝 놀라죠.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리고 사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은 초조하단 말이에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아닐까? 애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 근데 사실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 무엇이 중요한지? 이 일을 계기로 애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가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딴 생각 마세요, 어머니. 이거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머니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꾸 어머니는 피해나 가해면 뭐돈 얘기도 나오고 뭐 자꾸 헷갈립니다. 헷갈릴 때마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뭘 챙겨야 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폭 관련 학폭이 있어서도 재심 단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서로 불만이 있을 때 재심도 하게 되는데 한 건도 하지 않고 생활지도부장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시리라 믿고 참 나도 참 미쳤다 미쳤어. 돈 많이 받으시죠? 이거 다 복사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뭐 교사가 뭐다 여기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 눈이 커지는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